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음식물 위생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. 경기도 성남시의 프랜차이즈 김밥집 두 곳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. 김밥을 먹고 고통을 호소한 시민이 100명이 넘습니다. 권현 기자입니다. 식중독으로 영업을 중지한 김밥집입니다. 지난달 29일과 30일 손님 중 94명이 구토와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습니다. 40여 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분당구에 있는 같은 프랜차이즈 김밥집에서도 식중독 증상자 40명이 확인됐습니다. 지난 1일과 2일 김밥을 사간 손님들입니다. 해당 기간 두 가게에서 팔린 김밥은 4,200여 줄로 파악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식중독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. 성남시는 두 가게에서 검체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. 포장을 뜯은 식재료는 팔리거나 폐기된 상태로 검체는 포장을 뜯지 않은 식재료와 도마, 식기, 냉장고 등에서 채취됐습니다. 해당 프랜차이즈 김밥집은 수도권에 30여 곳 있는데 성남엔 식중독이 발생한 두 곳뿐입니다. 식재료는 본사에서 전달받지만 계란은 따로 공급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가 이제 문제인데 섣불리 예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성남만 공급되고 있는 게 계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은 하고 있어요. 성남시는 위생 준수 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지역 내 모든 김밥집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. OBS 뉴스 권현입니다.